시들 거는 출정은 불가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순간도 말등에서 내리지 않고 전장을 누비던 김유신이 어찌 이리도 변했단 말인가? 연안군! 알천공입니다. 상대등께서 어찌 5만의 철기병을 조련하여 백제 침공을 대비하라는 제 충원을 이런지에 거부하신 겁니까? 내가 군사를 조련하여 비담의 전철을 밟아 왕실과 조정을 능멸할까봐 그것이 두려우신 것입니까? 당치게! 내 대왕 폐하께 구하여 자네 이런 행태를 어디 지지를 할 것이네? 네. 유신공, 상대 등을 저리 보내도 전혀 뒤탈이 없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니 상관없어. 요즘 큰혜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짐작치 못하겠습니다. 어찌 당장 출정하여 백제군 창검을 꺾고 변방의 백성들을 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당장 눈앞에 오는 적들을 물리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저 백제 군사들도 언젠가는 한 하늘과 땅을 이고 지고 살아야 하는 사만의 백성이거네. 언제까지 피를 봐야 한단 말이냐. 전란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천년 만년이 흘러도 사만 땅에서는 무고한 백성들의 피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허나 지금은 달리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가 서만 땅에서 전란의 피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당 사신을 자청했다. 나는 네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자중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상대 등이 격노하여 돌아갔으니 대왕 폐하께서 이번 일로 큰혜숙한테 죄를 묻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대왕 폐하께서 어떤 처결을 내리시든 받들 것이다. 김유신은 조정과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장수이기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하심이 가할 것입니다. 신라의 국원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장수가 병을 빙자하여 왕명에 항거를 하고 조정의 기강을 무너뜨렸으니 김유신의 죄를 어미물어 일벌백계로 삼으십시오. 상대 등 뜻이 무엇인지 내 잘 아오. 허나 선대왕 때부터 왕실과 조정을 지켜온 충신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목숨을 내던져 나라를 지키려 하겠소? 내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본 연후에 처결을 내릴 것이오. 우리 당나라는 사라센이나 서역의 문화도 배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것만이 우수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무려 백제, 신라까지도 우린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들의 장점을 수용하는 개방적인 정책이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나라가 창검으로 중원을 평정했지만 결코 수나라처럼 쉽게 국운이 기울지는 않을 것이다. 저렇듯 학문을 숭상하고 인재를 중시하는 국풍을 지녔기 때문이다. 때라, 장안을 둘러본 소감이 어떠한가? 성현의 학문을 숭상하고 문물을 겸비한 인재들을 두루 양성하여 국군을 굳건하게 떠받치게 하시니 천하가 황제 폐하의 치세를 칭송하는 까닭을 알 듯합니다.